간단해. 대통령이 원하는 데 다 해드립니다. 맞아 맞아. 아니, 아니 비서가 그거예요. 당연하지. 한동훈이 휴대폰을 꼭 열고 싶습니까? 네. 열어드릴게요. 거학을 철폐한다고? 너희들이 거학이도 뭘 그렇게 철폐해. 이렇게 말도 안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 고향이다 시태구는. 그렇지. 김성수 박지윤의 유법천지. 자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사퇴 정치행보 예고 전격사퇴 자유민주주의 국민보호 온 힘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사퇴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 데들이 있고 대선판 뒤흔든다 뭐 정치 참여 첫발 속의 사설로 들어가면은 4월 보수는 독자 세력한 무게 이러면 정치 일정을 아예 보여줬잖아. 네. 그 이거는 뭐 은근히 이런 걸 기대한다는 거 아니야? 정치하라. 어 네. 여기 모일 사람 모여라. 여기부터라 이런 얘기잖아. 그다음에 그렇죠. 네. 윤의 사람들이 관심 있대. 동아일보는 또 검찰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저렇게 설치지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검찰이 저렇게 많이 잃지 않았을 건데. 그렇죠. 권력을 중대범죄 수사청까지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검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과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 과정에서 결국 자기는 다 저러고 그냥 냅다 도망간 꼴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냅다 도망가서 정치하겠다는 꼴이에요. 네. 이문정 검사가 제대로 질문했어요. 그렇죠. 뭘 하다 뭘 지키러 나가냐. 그렇죠. 본인이 다 했어요. 본인이. 네. 역대급 검찰 빌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출신의 빌런이기도 하지만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킨 그런 그렇죠. 빌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수사를 하면 기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유혹이 생겨요. 내 수사가 잘못됐나?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더 악랄한 거야. 진짜 한명숙 같은. 그 한명숙 전 총리 예만 들어봐도 경찰이 만약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증언 조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소한 입장에서 너 수사 이거 엉망이 됐는데 이거 재판 공소유지 못합니다. 이거 그냥 치우세요. 라고 인권을 보호하려면 저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검찰이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렇지. 무슨 거학을 철폐한다고? 너희들이 거학이도 뭘 그렇게 철폐해? 이렇게 말도 안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누가 거학입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 영국에서는 86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그렇죠. 완전 분리를 이뤄내요. 이전까지는 혼재된 게 있었는데 어.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냥 보면 돼요. 그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잖아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헌법이나 법치라는 걸 왜 만드냐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입법부도 못 믿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100% 못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견제하고 균형시키고 서로 니나 잘하고 있는지 보자. 너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몽테스키의 3권 분립이고요.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벌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뭔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뭔가 몇 가지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가의 수사권, 형벌권 행사하는 기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걸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해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보기 때문에 검찰이 원래 자기 식구들 말아먹던 거를 그렇지. 눈여겨봐서 그걸 조사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고요. 자기가 자기 식구를 갖다 조사한다는 게 아무래도 미안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안 하죠. 그 99만 원 세트 받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금 우리가 드러나서 그렇지 예전에 계속 반복됐다고요. 그럼. 검사들 그런 거 있으면 자신들의 식구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봐줬던 거.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또 지금 말했던 것처럼 수사 기소가 한쪽에 몰려있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수사한 대로 기소해버리고 조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조작하고. 때문에 새롭게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99% 이상한 법조인들 빼고 99%의 법조인들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본인 역시 청문회에서 질문한 사람은 금태섭이에요. 금태섭 의원께서 질문을 해가지고 예, 뭐 그 기소 뭐 아주 매우 맞습니다. 아주 찬성합니다. 윤석열이 그 지금 징계가 의결이 다 돼가지고 정직 2개월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갖고 소송을 하면서 중지가 돼 있잖아 지금. 징계가 그렇죠? 중지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검찰청 법에 보면 검찰 그 관련 법들에 보면 정직 이상의 그런 중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논란이 좀 됐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예. 만약에 이제 이 징계가 뭐 해임이나 파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징계 상황에서 소송이 걸려 있다. 그러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애매하게 됐어요. 정직 정도거든요. 중징계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불이익으로 봤을 때는 해임이나 파면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거를 사표를 수리한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때려치는 거 그럼 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임이나 파면은 비슷한 건데 해임이나 파면을 되면 비슷한 건데 뭐가 있냐면 급여 퇴직금 일부가 못 받고요. 공직 취임이 일부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표 쓰면 그게 더 유리한 거죠. 유리하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해주는데 정직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표가 불리하니까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땐 그냥 사표를 수리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두 달 쉬면 그만인 건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표를 내고 튀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조항이 있는 건데 왜 그 조항이 있냐면 뭐 중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파면 같은 거예요. 파면의 효과는 뭐냐면 5년간 취임이 자기 공직 취임이 안 돼요. 거기다 퇴직금 반 날라갑니다. 거기다 변호사 되는 경우도 몇 년간 제한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요 그만할게요. 그럼 나가면 그런 제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걸 막으려고 만든 규정인데 이 지금 정직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사표 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아 근데 예. 일부 정직에 해당하는 그런 그 잘못인 경우에도. 네네.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될 경우가 있긴 있다. 그런 거 있긴 있죠. 네. 예컨대 군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군인 같은 경우는 정직되고 현역 부적합으로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생길 수가 있어요. 퇴직금 그런 경우는 거?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형사적인 어떤 네. 사법 절차 중에서 정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것도 역시 달리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형사 절차를 받고 정직 받으면 퇴직금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반적 형사는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징계 절차로 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판단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행정 절차는 아주 단순하게 사표 수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내가 사표 던지면 바로 수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소송, 이 행정 소송을 그러면 나는 취하한다는 것 같이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전제가 있어. 윤석열은 지금 이 지랄을 네. 한마디로 기획으로 준비했을까 아니었을까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일단 그때부터 시동이 걸렸던 것 같아요. 대구에 갔던 것도 그렇고요. 그 전에 국민일보랑 인터뷰했나요? 예. 뭐 인터뷰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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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중앙일보는 아니라 그러는데 어쨌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 그 이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중대범죄수사청이 딱 들어오니까 인터뷰를 던지고 누가 검찰총장 인터뷰를 합니까? 인터뷰를 던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보수의 심장이고 뭐 내 고향이나 씨 대구는. 그렇지. 자기는 충청도인데 대전에 갔어야 되는데. 나는 경북 태어나서 대구에서 쭉 자란 사람이고. 근데 대전에 타진을 하다가 네. 뻐그러졌다고. 검찰총장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당성이 저절 때려가 자기가 정당성이 더 높은 사람이 꽃담을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뭐 있는 건지 모르겠고. 네. 하여튼 다시 말을 돌리면 그게 수순대로 지금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표까지 딱딱딱딱. 반차내고 그러니까 딱딱딱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걸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없고 행정소송을 내가 정말 사표를 갖다 바로 받고 싶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취하부터 하면 그냥 되거든. 네. 그런데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묘한 권력의 공백관계를 통해서 네. 다시 이렇게 청와대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가 이미 봤던 게 있어요. 신현수 수석. 이거 얘기해야 돼.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예.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을 그냥 같이 경질한 게 이게 청와대의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 요 부분을 좀 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저는 신의 한 수를 떠나서 신현수 수석은 저는 그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저는 계속 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해를 잘 못했고 저 예전부터 대통령하고 같이 일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본 결과 검찰에 조금이라도 사람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의 소통을 만들어서 네.
저렇게 망나니지도 안 하고 그냥 얌전히 임기를 채울 수 있게끔 잘 다독이라고 신현수 수석을 갖다가 앉혔는데 신현수 수석의 등에다 칼을 꽂고 막 쑤셔버리고 난리를 치니까 신현수 수석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고 그래서 사표를 썼는데 그 부분도 저는 뭐 장영진 기자 설명 일부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행동들이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자꾸 이상한 문자 보내고 문자 이상하게 보여주고 그거는 비서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들을 좀 보면서 또 거기다가 뭐 자기 고치를 일임한다 대통령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장영진 기자 전 취재 일부 맞다고 봅니다. 되게 괴로웠고 힘들어 그렇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 검찰 후배들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검찰 출신들은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버렸는 거는 저는 잘한 거다. 그러니까 그 지금 후임 김진국 변호사입니다. 네. 똑같아요. 지금 그 두 사람 신현수랑 왜 뭐 어떤 면 똑같냐면 지금 대통령이 예전 민정수석 참여정부 민정수석 할 때 같이 근무했던 법무부 그렇죠. 비서관들입니다. 예. 둘 다. 예. 한 명은 사정비서관을 했었고 지금 새롭게 김진국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무를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검찰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차이입니다. 검찰한테는 있잖아 진짜 재앙인 거야. 사실은 생각해봐라. 네. 예, 신현수를 갖다가 계속 그래도 통로를 잘 해봐라 그랬는데 통로가 될 생각을 안 하고 가가지고 이상한 문자 메시지 그냥 까고 그 막 언론에 난리를 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 사표를 내? 에 잘했다. 이제 니들 얘기 끝. 안 들어. 쫙 그러고 김진국 변호사로 바꾸는 뭐 거야. 저는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그럼 검찰은 진짜 윤석열이 미워야 되는 거야. 저는 이 김진국 변호사가 신현수 변호사보다는 훨씬 잘할 것이다. 그렇지. 어떤 일이든 검찰 개혁이든 저는 간단해요. 만약 제 같은 사람을 시켜줬다. 민정수석. 간단해. 대통령이 원하는 데 다 해드리면 돼. 맞아. 아니, 비서가 그거예요. 당연하지. 비서가 이렇게 막 고개 쳐드는 게 비서가 아니고. 그렇지. 원하시는 게 뭐 한동훈이 휴대폰을 꼭 열고 싶습니까? 네. 열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맞아. 아니, 그게 비서가 하는 행동이에요. 아,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네. 나 열고 싶어. 어떻게 예.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각하는 아니지. 대통령님. 아, 네. 진짜. 그게 비서가 하는 야, 겁니다. 그래. 하는 거고. 그거야. 마찬가지로 뭐.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뭐, 그럴 가능성 제로지만, 제가 뭐, 법적 경력이 한 18년 됩니다. 예. 15년 정도 이상이 되면 검찰총장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 시켜주시면, 취임사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검찰개혁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야. 이상하나요? 야로 안 너무 멋있어. 그래서 여러 너무 멋있어. 제가 될 일이 없겠죠. 아마 제가 될 일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계속 신현수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헛소리를 자꾸 해대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그렇지. 아니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윤석열은 지금 드러납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했던 게 지금 드러난 거 있잖아요, 지금. 야, 한편으로는 오미중이나 한동훈을 왜 저렇게 보호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게 공범인 거야. 그렇죠, 뭐 쉽게 말하기는 공범인 거야. 그 속을 다 보면 같은 특수통이에요. 그리고 선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예컨대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해요. 예컨대 최재경이 중앙부장, 중앙 중수부장 할 때. 예. 윤석열은 특수일부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 밑에 한동훈이가 있었어요. 네. 어미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같이 일을 특수통 일을 한 친구들입니다. 얘들을 하는 수법은 간단해요. 조사하다가 안 되면 딴 걸 살파요. 저도 한번 이제 옛날이니까 자백을 하면 이제 뇌물죄 조사하다가 정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백도 안 하고. 그럼 딴 걸 갖고 오면 돼요. 저는 지금은. 그때 간통을 갖고. 그렇죠. 이걸 깔까 이걸 할래 하면 이제 자백을 합니다. 아, 이건 저는 이거는 옛날 일이고 그분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옛날 거 정말 아주 옛날 나쁜 방법이죠. 18년 전 내가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내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수수사라는 거 검찰이 하고 있던 특수수사
대략 차이는 좀 있지만 대략 그런 거가 비슷해. 많아요. 예. 데리고 와가지고 참고인한테 너 지금 횡령이 걸려 있는데 너 이거 적게 기소할 테니까 너 지금 저 사람은 돈 줬던 거 얘기해라. 라고 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잘했던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예, 그리고 맞아요. 뭐 저도 그걸 할 때 심부름했던 사람이 어미준인 거예요. 어미준이고요. 그러니 어미준이 모의 위증 교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어미준이 누구한테도 그냥 진짜 뭐 상의도 안 하고 어? 혼자서 했겠어? 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위로 올라가면 윤석열 총장하고 관련성이 좀 있어서 저는 알리를 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쿠데타 날까지도 했던 일은 전부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아, 검찰을 위한 일이 전혀 아니야. 아, 굳이 말하면 특수 일부 엘리트 검사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이 지금 했던 거는 그러니까 2,200명 검사가 있잖아요. 예. 예를 있으면 그중에 그러니까 100명 보이는 검사들은 다 윤석열 관계가 없어요. 형사사건만. 형사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지게꾼이라고 표현해요. 경찰이 다 만들어주면 갖고 가서 그냥 그대로 공소제기하면 끝인 거. 그거 하는 검사들이 우리가 보는 일반 검사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100여 명. 많이 봤자 200명. 금조부까지 다 합치면. 그 200명과 이 윤석열 총장하고는 같이 운명을 같이 했던 거고. 또 그 양반들은 또 꼭 두 가지 길로 가요. 쭉쭉 올라가서 검찰총장 뭐 중앙 높에 검사장 되든지 아니면 나가잖아요. 나간 변호사에 돈을 엄청 벌어요. 전관 변호사. 네. 그래서 검찰로 올라가가지고 했던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국회의원 하시고. 그렇지. 또 한쪽 길은 곽상도. 쭉쭉쭉 나가. 예.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김선수 평론가 얘기하시는 예. 거고. 그 쭉쭉 나가서 돈을 엄청 버셔가지고 뭐 홍만표 씨 같은 경우는 집이 100채 정도 되고 뭐 이런 100, 분이 있죠. 100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길을 가려면 특수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검찰이 힘을 발휘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특수수사를 한 다음에 선임을 하잖아요. 그 선배 오시면 제일 좋은 거는 아 이거 증거 없네.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기소권이 또 무섭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불기소한 권한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이때까지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좀 윤석열 총장한테는 컸던 게 아닌가. 나는 솔직히 길에서 듭니다. 기소권도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 불기소를 못하게 해야 돼. 지멋대로. 기소권을 줘야지. 아니 불기소를 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대배심 제도입니다. 대배심 미국 영국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대배심 제도. 국민들이 심판해가지고 기소한다. 그런 뭐 그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나경원 불기소해버리잖아.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도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가 있긴 한데 영미법의 대배심 제도 같은 것도 우리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또 마찬가지예요. 경찰한테 이제 많이 가잖아요. 소리잖아요. 우리는 경찰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니다. 항상 견제하자는 거예요. 예. 공수처도 잘못 하잖아요. 그럼 공수처의 인원들도 견제. 그게 윤석열 씨, 아 윤석열 총장. 그게 헌법이 말하는 자유 국민의 권리, 그렇죠. 인권을 보호하는 게 그겁니다. 형벌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야.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네, 헌법에 대해서.